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요 적심을 해서, 종류별로 약간 적심을 해서 삽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적심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삽수를 다듬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에 아래쪽 깨끗하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요. 네, 삽수 조제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은 삽수를 숙제를 하겠습니다. 끊는 것도 아주 이건 쉬워요. 아주 소량의 살균제를 넣고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관주를 하고요. 관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하나 덮어줍니다. 그러면 좌우측에서 공기 유통은 있으면서 습도 유지는 그대로 되니까요. 이 상태가 되면 이 상태로 열흘 이내로 발근이 되니까요. 네, 이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삽목을 해봤습니다. 네, 발근이 돼가지고 11시간 미만의 그 자연 차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꽃이 보고 있어요. 열어줬는데 아직 안 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있는 거는 분화국화니까 B9이라고 해서 식물 외화제를 뿌려요. 그래서 삽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주에서 잘라서 한 거니까 백발급 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화국화를 사셔가지고 삽목을 하실 때는 그게 이제 그 B9 외화제가 영향을 주니까 좀 세심하게 삽목을 하셔야지 되고, 이런 것들은 열흘이면 뿌리가 내리는데 외화제에 맞은 거는 보름 정도 잘 관리를 하시면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렸어요. 여러 가지 꽃들이 앞으로 더 필 겁니다. 여기 이제 발근 돼가지고요. 5주짜리도 있고, 제일 길으면 8주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꽃은 제각각 오는 거죠. 그래서 발근 후에 개화까지의 과정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늦게 삽목을 해서 위에 적심이라고 해가지고요, 정화를 안 자른 거예요. 그대로 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해가지고 따뜻한 조건에서 정화를 자릅니다. 적심을 하면
이 잘라진 아랫부분에서 여러 개 새싹들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분거해지고 제대로 된 분화국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적심이라고 해요. 정화를 위를 잘라주는 거.